스트랩을 하나 안 가져와 버려. 맞다.
디지털 러블리 다 까먹었는데.
너 기타 이게 기타라고 생각하면 돼. 아 이게 기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? 응. 그리고 이게 저걸로 그 앰프라고 생각하면 되고. 아 그러면은 기타인에다가 이거 꽂고 이게 앰프는. 기타로 할 때는 인풋에다가 기타랑 인풋에 연결되잖아. 어. 그리고 앰프랑 아웃풋이랑 연결되고. 아직 안 켰어. 이 건반은 그럼 어디에 연결된 거야? 이 건반. 이 건반이 지금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. 아, 아직 안 꽂았는데. 뭐가 꽂았어? 이거 건반 폰에다가 연결해 놨잖아. 이거를 기타에다가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그래. 이거, 아니, 왜 잠깐만. 그러면 이거를 폰에 연결을 하고, 그거를 기타에 연결을 하고. 안 되고 싶어. 어이, 빡치네. 연결이 안 돼? 그냥 피아노에다가는 신스베이스 소리가 없잖아. 그 이거 피아노 켰으면 이게 있을걸? 그래서 모티프 써라 했잖아. 아니 모티프에 쓰고 보면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자. 핸드폰으로 검색한 것만 있어. 어 휴대폰 갖다 두고 나왔을 때 진짜 건담원 씨부레 이거 뽑아야 돼. 아 이거 빌번호 안 걸려있어. 검색에다가 뭐라고 칠까? Q.D.라 본 적이 있는데 기타 이펙터랑 건반이랑 물려서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. 은근히 많아 기타 이펙터는.
나 기타는 Thank you.